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쓴 편지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바울이 사역 초기에 쓴 편지 갈라디아서를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1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공회를 마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제안합니다. 지난 전도 여행 중에 죽을 만큼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 형제라고 부르며 이제는 이방인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그 1차 전도여행 때 전했던 교회에게 전해주어서 교회들을 더욱 굳게 세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제안하자 1차 여행을 함께했던 바나바가 그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그 길이 얼마만큼 고생스러운 길인지 이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내겠다는 그 마음에 다음 전도여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함께 가기로 결정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고 제안하였지만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반대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유로 주장을 폈다기보다는 복음 사역을 위한 주장을 폈으며 끝내 합의하지 못하자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전도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와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두 개의 전도팀을 꾸려서 1차 때보다 더 폭넓게 전도 사역에 열심을 내기로 합니다. 둘째, 2차 전도 여행.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첫 목적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다시금 굳게 세웁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지난 1차 여행 중에서 돌로 맞아 거의 죽을 만큼 돌에 맞아서 버려졌던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귀한 동역자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인근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로서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였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사실이 지역 형제들에게,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트집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동행합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이 내용, 오직 복음이라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하며 이 복음 안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세워갑니다. 바울의 처음 계획은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방문한 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유럽에 복음의 문을 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서 드로아로 가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 곧 마게도냐 성으로 향하여서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빌립보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자색 옷감 장사인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는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 바울과 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하루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모함하며 상관들에게 고소합니다. 상관들이 그들을 때리게 한 후에 옥에 가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고 정말 차가운 감옥에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문들이 다 열리자 죄수들을 지켜야 할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막습니다. 그러자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을 전하자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바울 일행이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믿음으로 그들을 따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하며 오히려 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소동을 부려서 더 이상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3주 만에 밤에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어서 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이 저 베레아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이 베레아에서도 회방합니다. 곧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만 남겨놓고 바울은 먼저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은 그리스 여러 도시국가 중에 하나로 아테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아덴 사람뿐만 아니라 그 관심을 가지고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바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참 많은 여러분들이 많은 단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연대와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움직이며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당시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던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 중에 하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이 고린도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자신과 같은 생업, 천막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부와 함께 살면서 동역하게 됩니다. 마침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힘을 얻은 이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 옷에서 먼지를 털며 이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복음 사역을 잠시 접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처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방해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린도성,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팀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총독의 힘을 빌려서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총독이 이런 일이라면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고 무시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방해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무를 수 없는 이 바울은 에베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간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때가 되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후 이제는 마지막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2차 전도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때로는 기쁜 마음에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방해와 사정으로 직접 갈 수 없었던 이 바울은 편지라는 방법을 써서 그들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자기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적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읽으면서 함께 볼 말씀은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썼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사역 초기에 썼던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셋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단지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과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바울은 편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기쁨으로 적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바울 전도여행 팀의 자랑이며 감사 제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핍박과 방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힘을 좀 내라고 위로와 격려의 내용들을 함께 담아 써서 보냅니다.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머물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의 이 방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전에 받았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을 회상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기 전에 곧 빌립보에서 자신이 당한 많은 고난과 능욕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지고 너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당시 그들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든 고난을 알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있는 곳으로 가고자 여러 번 애썼으나 사탄이 방해하여 너희들에게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우선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디모데가 다녀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서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는 자들, 즉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다가 죽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마냥 슬퍼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 그 교인들 중 일부가 편지의 숲을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몇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고 또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의 성도들 중에서 그 부분만 확대 해석하여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건데 일하면 뭐하나 공부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으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방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펜을 들어 다시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네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바울은 먼저 편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로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잃고 일상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부 교인들을 향해 충고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이전에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쓴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리하였던 것은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더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즉 수고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쓴 내용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결과 갈라디아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후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미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에는 그 교회에는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은 사람을 지금도 외모로 판단하고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서 이 구원받는 은혜의 조건에 할례라는 조건을 하나를 더 끼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만약에 율법을 주장한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정말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고 헛되게 죽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율법과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서 흔들리지 말고 더 나아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당부합니다.